여기 그림을 그리며 음식점을 운영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붓보다 주방 도구를 더 많이 들고 있는 화가. 그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유는 바로 절실함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도전이었죠, 도전. 나중에는 도전 의식이 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존해야 된다, 뭐 그런 절실함. 아이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며 감정놀이를 개발해 인성교육을 이어나가고 있는 전통 있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영유아기 아이들이 잘 성장해야 정말 국가의 미래가 저는 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잘 길러내는데 부모들과 함께 조력하는 게 교사의 역할이고 원장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이곳에 오랜 시간 살아온 터줏대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이 앞길이 가게앞길 수인선 철도길이었어요. 그래서 집 몇 채밖에 안 되고 뭐 과수원 많고 일종의 좀 낙후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는 40여 년 동안 가족들이 모여 살던 살림집이었는데요. 20여 년 전부터 오리 전문점으로 탈바꿈해 큰 아들인 홍인호 씨가 운영 중입니다. 약간 저는 이제 음식점을 갤러리 형식으로 운영을 해보고 싶은 욕심에서 오리 그림을 그려서 곳곳에 걸어놓고 손님들한테도 보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같이 오감만 좀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은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곳의 메인 요리는 오리 진흙구이. 도기에 넣어 가마에서 3시간 동안 구워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담백하고 기름기가 많이 빠져서 오리 요리가 담백하고 안에 있는 밥이 맛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영양밥이. 그리고 이 집의 또 다른 대표 메뉴, 바로 능이 전복 오리 백숙입니다. 능이하고 전복이 들어간 오리 백숙을 그것도 벌써 10년 됐더라고요, 런칭한 지가.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음식이 예약하는 음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2001년도부터 오리 요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홍인호입니다. 예약 상황 어때요? 가마 다 연락했죠? 네 분. 예. 아, 백숙 하나 해드리고요. 아, 저희는 진흙구이하고 백숙 모든 음식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약제로 일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여기 세 명만 세팅. 오전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이제 오시죠. 금방 이제 오시죠. 안으로 모실게요. 여기 앉으시면 돼요.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버님 아세요? 아버님 홍기현 씨 잘 알죠. 아세요? 어머니 이화자씨 잘 알죠. 그래서 안 나오신 지 오래됐죠. 건강하신데 아버님은 이제 연세가 많으세요. 그렇죠. 먼저도 옛날 그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기부싸 엉덩이도. 오, 잘하시네. 부모님도 아시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좀 계시고 그러시겠어요? 예, 초창기에는 거의 부모님 손님이 많았지. 들어가서 왼쪽으로 가세요. 쭉. 주방 옆에서 왼쪽. 제가
요리집을 하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제 인생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예전에 큰 사업을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실패죠.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가족 전체로 금전적으로 좀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 이 살던 집을 활용해서 뭘 하나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음식점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죠. 사실 홍인호 사장은 젊은 시절 미술에 관심이 많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예술가의 길을 걷고자 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방송가와 광고계에 몸담은 적도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미술에 대한 집념이 남아있었고 그러다 인생의 변곡점을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제가 저에게 많은 음식을 제공해준 오리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오리들의 극락왕생을 빌는 그런 차원에서 좀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 그림입니다. 제목은 오리들의 파라다이스고요. 이 그림 역시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림인데 제가 이 그림도 코로나 때 힘들 때 그렸어요. 하지만 그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날자 오리로. 그래서 그런 열정을 한번 담아봤는데 여기 오시는 손님들이 어떻게 봐주실지는 참 모르겠어요. 저는 재밌게 그렸어요, 이 그림을 그리고. 가게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맞아주는 것도 오리 미술품들. 초대전을 열 정도의 뛰어난 실력의 미술품들이 가게 곳곳에 걸려 있어 마치 갤러리에 온 듯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오리 그림을 식당에 걸게 된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데요. 인테리어 업자한테 공사를 맡겼다가 사기를 당했죠.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벽을 하얗게 칠해놓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한 끝에 제가 오리 그림을 그려서 인테리어를 하자. 그렇게 오리 요리 전문점을 운영하게 된 홍인호 사장. 오리 요리 중에서도 그가 선택한 건 바로 진흙구이였습니다. 이쪽은 지역이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음식점을 만들자. 그래서 그때 마침 그 오리 진흙구이라는 그 품목이 생각이 나서 그걸로 결정을 하고. 신선한 오리 고기는 기본이고 거기에 갖가지 한약재와 경과류가 푸짐하게 들어간 보양식인 진흙구이. 지금이야 전문가가 다 되었지만 시작했을 당시에는 성격에 잘 안 맞아 방황도 적잖이 했다고요. 오리 뭐 손질부터 뭐 이런 배우는 과정이 저한테는 제 성격에는 처음에는 너무 안 맞았어요. 원래 성격은 어떤? 자유분방, 낙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방황을 많이 했어요. 이 오리 음식점은 아까도 처음에 본의 아니게 시작을 한 게이기 때문에 갈등도 많았고 혼자서 도망갈 기회도 많이 찾았고 그래서 조금 소홀히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 안사람이 그 자리를 계속 지켜줬어요. 마음은 다잡았지만 더 큰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창업 후 바로 터진 조류 독감 때문이었는데요. 오리 요리에 대한 사회적 기피 현상에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고객들이 이어졌습니다. 버려진 음식과 함께 마음도 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못 가요. 아니면은 그 집은 사람들 좀 많이 오니까 다른 사람한테 파세요. 경제적으로 뭐 오리 그 음식값이 없어지는 건 뭐 둘째치고라도
그 음식을 만든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오리 고기가 가마에 들어간 지 3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진흙구이가 완성됐습니다. 포장을 벗겨내자 드러나는 진흙구이의 모습.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매니아층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저도 처음에 오리를 못 먹었어요. 진흙구이는 제가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식이면은 다른 분들도 드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예전에 보면 이제 진짜 화덕에서 이제 진흙 발라서 구워서 드셨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를 현대화 시켜서 사실은 개발된 음식이거든요. 도심 속에서도 드실 수 있게끔. 3시간 동안 공들여 만든 오리 음식. 사실 최근 도심에서는 진흙구이 음식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는데요. 이유는 가마를 운영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골들이 멀리서까지 찾는 이유가 홍인호 대표가 오리 진흙구이를 포기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처음에 오픈 때 오시는 손님하고 단골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0여 년이 넘어가니까 정말 가족 같은 단골분들이 생기시더라고요. 화가의 꿈을 가진 청년이 요리사로 달려온 세월. 어느새 20년이 되었습니다. 집안을 살리고자 시작했던 무모한 도전. 특별한 운영 비법이 있던 것도 아니었지만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홍인호 사장의 절실함과 성실함 때문이 아닐까요? 나중에는 도전 의식이 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존해야 된다. 뭐 그런 절실함. 저는 특별한 경영 방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진실되게 최선을 다 해보자. 그러면은 손님들도 알아주겠지. 뭐 단순한 그 생각. 절실한 마음으로 뛰어든 도전의 결실, 그리고 꾸준하게 이어온 그의 뚝심이 담긴 오리 요리 전문점. 간절함으로 이뤄낸 우리 동네 만년 가게입니다. 안양시 동안구에 자리한 동네. 조선시대 신분 높은 사람들이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갈 때 이 마을에서 잠시 머물고 갔다고 하여 귀인이 머문 마을이라 이름 붙여진 귀인동입니다. 이곳에 30여 년 동안 인성 교육을 기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곳 유치원은 특별한 활동으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저 여기는 감정 표현 놀이를 잘한다면서요. 특화된 교육 중 하나는 바로 감정 놀이. 그리고 숨놀이도 그냥 형식적으로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재미있게 진솔하게 아이들 발달에 맞게 한다고 그렇게 어머님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아이들을 위한 숨놀이 활동은 부모님과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교육을 40년째 하고 있고 이곳에서 유치원 운영을 30년째 하고 있는 이경원 이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치원의 아침은 분주합니다. 아유, 멋진 홍주. 자, 옳지. 저기 가서 줄 서자. 안녕하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유치원. 선생님과 원장님, 이사장님까지 아이들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왜 화가 났어? 기분이 별로 안 좋네? 스티커 어떤 거 할까요? 어디 붙이고 싶어요? 지금 마음이 어때? 행복해요? 부끄러워요? 무서워요? 신나요? 이렇게 아침에 원장 선생님 마중 나오셔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기분을 다 이제 읽어주고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기서 현관에서 이제 다 이야기 나누고 풀고 들어가면 교실에서 즐겁게 활동을 해요 아이들이. 감정을 읽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엄마는? 안녕하세요. 어디 갔었어? 다른 축제 갔어? 저희 부모님이 교직에 계셨고 유치원 운영을 계속하고 계실 때 저는 이제 미술교사여서 유치원 아이들의 그 흔적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아이들의 그림과 글에서 그 아이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매력 있는 일이다, 이 일이. 아버님의 영향을 받아 유치원 교사의 길을 걷게 된 이경원 이사장. 유아 교육에 큰 매력을 느낀 이사장은 교사로 시작해 30대 중반에 유치원을 설립했는데요. 미술에 조예가 깊었던 아버지를 따라 미술 심리에 대한 교육 철학을 세웠습니다. 젊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인성 교육을 가장 중요시했다는 이사장. 이를 위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교사 채용입니다. 저는 그 인성 교육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고요. 선생님들의 인성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채용을 할 때도 그 인성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감정 프로그램을 들여와서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 속에서 인성 교육을 지금 향상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오늘은 감정놀이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감정놀이 할 건데 오늘은 부정의 감정을 찾아보고 부정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부정의 감정을 해소하는 게임을 해볼 거예요. 시! 노! 에! 라! 감정을 초자! 감정을 초자! 네, 처음에는 아이들과 우선 대화를 나눠서 그 부정의 감정에 대해서 경험을 나누고 그래야지 아이들이 자신이 느꼈던 부정의 감정을 더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나눴고 자, 선생님 지나갈 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후회되는? 네! 어려운? 예! 지루한? 예! 화난? 그 전에 제가 이제 뭐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 아이들의 그 감성, 뭐 감정 이런 영역을 많이 이제 학자들이 풀어내고 있는 걸 봤는데 유치원 교육 과정에서 이 감정을 드러내는 기관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나 자신을 표현하고 표현한 내용을 상대가 읽어주면 아이들은 그걸로 다시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공감해주는 능력을 기르면 이타성도 길러지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사회의 정서 지능이 높아져요. 그러면 사회성이 발달하면서 교우관계도 원만해지고 유아들이 감정 표현에 서툴다는 사실에서 착안해 개발한 감정 표현 놀이팀으로부터 상임 고문으로 위촉받은 이경원 이사장. 이론을 현장에 접목시켜 교육적 효과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재윤이 나오세요. 자, 친구들한테 내가 고른 감정을 보여주면 더 좋겠다. 자, 내가 해소하고 싶은 감정, 없애고 싶은 감정. 불안한. 두 개만 붙이면. 자, 준비. 시. 자, 흔들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교구가. 저는 너무 이 프로그램만 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국가가 지정한 교육과정도 충실하게 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이건 감정은
뭐 언어, 수, 뭐 예능 다 녹여낼 수 있거든요. 과연 아이들의 감정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그 감정을 털어버리고 뛰어가니까 어떤 감정이 들었어요? 신나는 감정이 들었어요. 신나는 감정이 되었어요. 시원하고 신났어요. 시원하고 신났대요. 도윤이는요? 재밌었대요. 예전에는 제가 물어봤을 때만 대답을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듣고 궁금해하면서 물어보는 그런 모습이 성장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힘들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좋아서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 영양 선생님, 여기는 지금 배식을 다 하고 있고요. 이쪽 반이 지금 배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거 뭐예요? 이거 마이크예요. 선생님. 자, 우리 친구들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전장 김혜경이라고 합니다. 올해 만 딱 30년 됐네요. 93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그 대기업에서 한 9년 넘게 근무를 했었어요. 교회에서 유치부 교사를 하다가 아이들에게 그 제가 관심이 있고 아이들을 참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 너는 잘 다니던 직장을 왜 그만두고 그 박봉에 그 힘든 응? 유치원 선생님을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했어요, 저를. 동료 교사들이 저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동료 교사들이 많이 도와줬고요. 그 교육의 방향이 같아서 오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유치원은 이제 이사장님이 계시는데 늘 초점이 아이들에게 가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그거를 아낌없이 이렇게 많이 베풀고 또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었고요. 사실 유치원 교사들이 한 곳에 오래 머무는 일은 좀 드문 일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이직률이 높고 근무 기간도 짧은 편이라는데요. 최근에는 사립 유치원보다 국공립 기간제 교사로 가길 원하는 것도 현실이지만 홍서연 선생님은 대학 졸업 후 6년째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선생님들과 원장 선생님과의 그런 교육적 철학이 저한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점, 그리고 또 인성 교육을 중요시하는 그 점이 저랑 되게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따뜻하게 또 많이 어려울 때 도와서 함께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곳에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일도 무슨 일을 해도 사람과 사람이 마음이 맞고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이 험난해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인 어린이들. 어린이의 밝고 맑은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은 건강한 뿌리 교육일 텐데요. 감정 놀이를 통해 정서 지능을 높이고 있는 이곳 유치원의 앞으로의 바람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잖아요. 우리 유치원의 교육 철학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이 선생님들이 그 교육 철학을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아이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면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가도록 배려하는 가운데 50년이고 100년이고 이 교육기관이 역사에 남는 그런 교육기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의 인성을 바르게 교육하는
우리 동네 자랑스러운 유치원입니다. 남다른 감수성을 가진 예술가가 요리하는 특별한 음식. 수원의 오리 요리 전문점. 그리고 아버지를 이어 아이들의 인성을 교육하는 30년 전통의 유치원. 우리 동네를 더 따뜻하고 살기 좋게 만드는 주인공들입니다.